큰 매력이에요. 이게 아유. 목소리가 은근히 인기 있는 남녀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여러분 경험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5016님 우리 회사 곽대리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새벽부터 직접 쿠키 구웠다며 꺼내놓을 때 멋있더라고요. 그래 이런 게 있네. 생각을 그냥 그냥 무뚝뚝하다고 상상했는데 따뜻한 남자일 때 스윗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. 마동석 씨도 처음에 외모랑 그죠 또 러블리한 모습이 있어서 마블리 반전 매력이 맞아요.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0211님 웃을 때 보이는 귀여운 덧니? 귀여워. 아 그게 매력 포인트네. 덧니 덧니가 있어야겠네요. 덧니가 예전에는 덧니를 일부러 또 치아를 이렇게 바르게 한다고 덧니를 교정하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워낙 다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덧니가 개성 또 개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송나은님 얼굴이 완전 애기애기한 중학생처럼 보이는 신입이 들어왔어요. 오 근데 정수기 물통을 잡고 올리는데 팔의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난리 났잖아요. 귀엽고 건강한 남자 매력 있습니다. 아유 또 이렇게 팔 걷고 올리셨나 보네. 또 이렇게 셔츠 올리고 네, 특히 이제 여름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목격이 되죠. 네, 겨울에는 아무래도 겉옷이 두꺼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정대형님 안경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안경을 잠깐 벗은 모습을 볼 때요. 근데 이거 진짜 큰 것 같아요. 느낌이 안경, 좀 다르죠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, 안경을 썼다 빼는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. 산들 오빠도 안경 썼다 빼는 유명하잖아요. 너무 달라요. 저도 안경 쓰고 있으면 누구 벗으면 아 형. 아, 남들씨 둘 다 멋있지.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죠. 다른 매력이 있는 걸로. 귀여워요.